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죄송합니다. 전화기 꺼야 돼. 뭔가 이거 해명 영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입장 표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팩트에 근거해서 분명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 지금도 계속 전화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이미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을 얼마나 오래 끝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끝까지 봐주 저 제 영상 제작하면서 끝까지 봐달라는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이건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좀 자세히 좀 봐주시면 저희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얼마나 억울한지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지. 그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에 연돈볼카 지점주분들 중에 8분이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관련된 기사들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저희 더보험 코리아가 전체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진짜 언론의 근무하신 분들 되게 존중해요. 존경하고.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항상 약자의 편이나 안 좋은 거를 밝혀내서 뭔가를 사회를 변화시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데 제가 진짜 억울해하는 거는 기사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어떤 소리하고 귀에 정말 솔깃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걸 무조건 믿지는 않고 반대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한다는데 첫 번째 기사 나갈 때 그 볼카츠 관련 기사 나갈 때는 한 시간 전에 반론 자료 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이게 만약 그런 자료를 준비 안 했다면 굉장히 난감했을 건데 저희는 이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제출했었고 두 번째 거는 이런 타이틀을 하시면서 5시간 전에 이거는 뭐 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정도로 했는데도 결국은 기사가 나갔고 이 내용만 보면 더봉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지금 웃는 거는 어이없어서 웃는 거예요. 예. 굉장히 생명력이 엄청나게 짧은 거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잘못된 기사입니다. 이거는 예, 잘못된 기사고 저도 순간적으로 영업일이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됐었나? 그럼 존속기간이 이것밖에 안 되게 저도 헷갈렸었어요. 저도 이 업을 하고 있고 회사 사장 저도 헷갈리는데 일반인 당연히 야 저거 진짜 사기꾼이네? 그렇지 나 저럴 줄 알았어. 저 브랜드 만들 때마다 저거 브랜드 너무 많다 했는데 결국은 저 브랜드 3년 좀 넘게 가? 야 저거 진짜 사기꾼이네? 기사에 나와 있는 존속일은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걸 이해하시기 쉽게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헷갈렸거든요. 이게 두 가지 용어를 진짜로 잘못 섞어서 사용하는 바람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기사에 등장하는 존속기간은 매장을 오픈한 날로부터 폐업한 날, 진짜 장사를 그만둔 날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매장이 얼마 동안에 그야말로 존속해 있었느냐 하는 건데 1년 만에 폐업했으면 존속기간이 1년, 2년 만에 폐업을 했으면 존속기간이 2년, 이걸 모두 합쳐서 평균을 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존속기간은 폐업을 해야만이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폐업한 날까지 치는 거니까 폐업을 해야만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 기사에 사용된 더봉코리아의 존속기간은 3.1년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3.1년은. 영업일의 자료를 갖다 쓴 거예요. 자료가 공시되어 있는 건 영업일밖에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공시되어 있는 영업기간을 가져가서 존속기간이라고 이건 오류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 존속기간과 영업기간 비슷한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영업기간은 매장을 오픈한 날로부터 신고를 하는 기준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오늘 신고를 한다. 오늘까지 영업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까지. 1년 전에 오픈해서 오늘까지 딱 1년 되는 날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기간은 1년이 되는 거예요. 폐업을 안 했어도.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딱 3개월 됐으면 영업기간은 3개월이에요. 이게 폐업을 하면 존속기간이 3개월이 되는 거지만 폐업을 안 했으면 영업기간이 3개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기간을 존속기간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한 살 된 애보고 1년 만에 죽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지금 이 기사는
업계 평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예요. 업계 평균 존속기간이 7.7년인데 더본코리아는 어떻게 영업기간을 갖다 붙이냐고요. 사실 저희 브랜드 중에선 10년, 20년 된 오래된 브랜드도 있지만 2010년 이후로 급속하게 매장들이 늘어난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소규모 브랜드들이고 이 브랜드들은 5년도 안 된 브랜드들이에요. 만드는 지 그만큼 영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랜드를 늦게 만든 건 당연히 영업기간이 짧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더본코리아의 영업기간 3.1년이라는 거는 3.1년밖에 안 된 매장들이 많이 있구나. 평균적으로 지금 영업은 하고 있지만 아 이렇게 늦게 생긴 브랜드들이 매장이 많구나가 맞는 거지. 3.1년 만에 다 망했구나라는 건 정말 완전히 다른 표현이잖아요. 아니 어느 새로운 매장을 해보겠다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할 때 생명력이 저렇게 짧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에다 누가 의뢰를 하겠어? 절대 안 하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야 쟤네 생명력이 되게 금방 없어지는 가게래. 이래버리면 야 홍콩반점 짜장 아니 그만 먹어. 야 저기 금방 뭐 생명력이 3.몇 년이라는데 좀 있어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게 저희 브랜드를 하고 있는 점주님들한테 얼마나 큰 타격인데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2010년도 자료 대비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매장당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본사의 매출은 9배가 됐다. 와 이거 진짜 나쁜 회사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죠. 그 보도에 보낸 자료에 다 나와요. 자 2010년대에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소형 브랜드는 아예 없었어요. 2010년도에는 평균 매장 크기가 50평에서 큰 데는 뭐 150평 이상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50평에서 150평, 막 100평 이렇게 가는 매장들의 매출은 당연히 높죠. 근데 지금 2023년도로 오면 기껏 해서 뭐 테이크아웃 매장도 있지만 정말로 아기자기한 조그만 매장인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100평짜리나 50평짜리 매장의 매출이 당연히 근데 반토막이 난 거면 잘한 거 아닌가요? 이거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또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서 저희 데이터도 있고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도 있고 하나는 공정위 자료도 있어요. 이걸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2015년 점포의 평균 평수가 50평이었어요. 비교적 규모가 큰 매장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마다 평균 평수가 계속 줄어들게 돼요. 2023년에는 평균 평수가 23평으로 돼요. 반 이상 줄은 거죠. 그렇죠? 이게 백다방 같은 소형 브랜드가 런칭된 이후부터 작은 매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평균 평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자 이거를 비교하려면 단순하게 매장당 매출이 아니라 큰 매장이든 작은 매장이든 똑같이 평으로 나눠보면 평당 매출이 나오잖아요. 평당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2010년도에는 평균 매출을 따지니까 1782만 원이었고 2023년에는 2350만 원으로 평당 매출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근데 기사에서는 매장당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써버렸어요. 50평 매장이랑 23평 매장이랑 이거를 그냥 매출로 비교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평당 매출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소형 매장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매출이 더 늘었으니까. 또 하나 2010년 대비 2023년에 본사 매출이 9배나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야, 2010년에 비해서 2023년 본사 매출은 9배나 늘었다? 저희는 먼저 밝힌 자료처럼 그 사이에 호텔 사업하고 유통업 여러 가지 매출도 있었지만 가장 쉬운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를 따져보면 2010년에는 저희가 몇 개냐면 247개예요. 근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2,785개예요. 매출이 9배가 늘었는데 매장 수는요. 247개에서 2,785개로 2,538개가 늘었으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많은 점주분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와서 회사가 같이 커갔는데 어떻게 가맹점은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고 본사는 9배 매출 이런 파렴치한 회사를 만드냐고요. 이게 해석이 되나요?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이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저희 굉장히 낮은 편. 굉장히 낮다는 게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능하면 뭔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가맹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저희는. 저희랑 같은 브랜드건 뭔가를 비교해 보실 때 영업이익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희보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데 있을 겁니다.
그 브랜드가 만약에 백종원이 사장했으면 난리 났을걸요? 그 제발 제가 방송 나가고 막 이런데 얼굴 내비둔다 꼴보기 싫어 하시는 분인데 저희도 이게 최선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서 제가 얼굴 붙어있는 게 차라리 그나마 점주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든 광고비 홍보비 줄이려고 이렇게 떠다닌 건데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 영업이익은 뻔해요. 무조건 점주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저희 회사는 정말로 영업이익률 그렇게 높지 않게 제가 용납을 안 해요. 저희 가능한 물품 대금 안 올리려고 노력하고 왜냐면 저희도 물품을 납품받으니까 지금처럼 원자재값 올라갈 땐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점주님들이 장사를 잘하셨으면 좋고 오래 갔으면 좋겠으니까 점주님들하고 제일 큰 트러블이 가격 안 올리기 못 올리게 저희가 막는 거예요. 점주님들이 힘들어하시죠. 당연히 가격을 올리고 싶은지. 근데 저희는 오랜 동안 경험 있잖아요. 지금 1,500원 받던 걸 2,000원 올리면 당장은 수익이 늘어나요.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외면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정말 처음 겪었어요. 처음. 제가 1993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진짜 30년이 넘었는데 저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물론 저희 잘못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분명히 저희도 뭔가 놓친 부분이 있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고 뭔가 더 짚고 넘어갔어야 되고 늦은 감이지만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브랜드 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선택은 다 본인이 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저희가 한 거니까. 그리고 음식 장사라는 건 매출을 보장해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보장이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빈틈만큼을 채워준다? 어느 회사가? 국하고 있을 시간에 손님 하나 더 받겠다. 더 팔라고 해야지. 솔직히 뭐 가만히 있다고 이게 장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내 노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사도 열심히 해주니까 그냥 회사에 대한 불만도 없고 솔직히 프로모션 할 때마다 매장 홍보 계속 나가고 지금 보시면 계속 이제 치킨 계속 순환으로 들어오잖아요. 보시면. 여하튼 지금 일하고 있는 점주들 저는 우리네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사라는 거는 브랜드 이미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속상하고 그런 일 때문에 사실 제가 피해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저희 이제 남아있는 점주님들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격려를 많이 해주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는 힘이 드니 일단 점주님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의 아니게 점주님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점주님들이 사실은 응원의 전화를 사실 많이 주시고 했는데 이번 요 언론에서 기사가 나가고 나서는 이거에 대응을 안 할 거냐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전화를 받고 있어서 저만이 억울하면 저도 그냥 혼자 억울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2,900여 개 되는 매장에 점주님들의 생명줄이 달려있어요.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업을 죽이기지. 저희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큰 기업이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그렇진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그만 소상공인 분들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분들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선한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도 죽이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전혀 컨텐츠와 상관없는 걸 제가 이렇게 방송했어요. 정말 이번에 섭취됐던 게 저는 그나마 우리 팀원분들이 계시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입장을 낼 수도 있는 어느 채널이라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저희가 유튜브가 없으면 어디다 하소연을 해서 유방 같은 걸 어디다 하소연을 했는데 하여튼 영상 끝까지 혹시라도 보셨으면 감사하고 진짜로 이거 보시는 점주님 계시면 저희 진짜 열심히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테니까 걱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럼 이만.